이 시간에는 시험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신다. 그 시험에 대하여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원어로 그 뜻을 살펴보면 증명하다 하는 말입니다. 증명.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시험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얘가 정말로 나의 자녀인가를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시험 안 해봐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시험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하고 늘 많이 계세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이 상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정말 순수하고 확실한 믿음일까 아닐까? 그냥 위선일까? 하나님이 시험을 해봐야 그 여부를 아시는 분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시험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주기도문이라는 그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그 기도 자체를 가지고 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시험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시험해도 나는 시험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시험하세요. 근데 내 빼놓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는 그 생각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험이란 말을 바로 알기 위하여 천구라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천구. 네. 자, 여기 보면 그 유명한 시험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시험 중에 아주 유명한 시험인데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당하는 시험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베드로를 아주 다정하게 부르면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돼요. 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다. 누가 베드로를 청구를 했다? 사단이. 사단이 너를 청구했다. 사단이 너를 청구한대. 뭐 해보려고? 한번 밀가부러 타려고 하는 거는 한번 흔들어 보려고. 밀가부는 게 뭐예요? 이렇게 이제 채로 치면, 이제 그 쭉쟁이가 있고, 이제 알곡은, 그래서 치면 바람에 휘날려서 쭉쟁이는 뭐예요? 껍데기는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남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게 뭐예요? 베드로가 진짜 알곡이냐? 아니면 쭉쟁이냐? 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단이 예수님께 베드로를 청구했다. 뭐 하려고? 증명하려고. 왜? 이게 알곡이냐, 이 베드로가? 아니면 쭉쟁이에 불과하냐? 베드로가 아니, 누가 알아보고 싶어? 사단이.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런 거 안 해봐도 뭐예요?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보고 사단이 너를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한번 증명해 보려고, 네가 진짜 알곡인지 그냥 쭉쟁이에 불과한지 시험해 보기 위하여 너를 시험하기를 뭐 했다? 청구했다. 요구했다. 요구. 그래서 이 영어성 다른 말 한 번 하면, 여기는 너를 찾았다.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Satan has desired. desire는 요구입니다. 그 청구, 요구, 뭐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시험을 아주 혹독하게 당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 자, 청구하였으나, 청구했다. 너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네가 증명하고 싶으면 증명해. 그래서 이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그래서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뭐를 증명하라고 그래요? 결국 베드로는 수제자인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결국은
누구의 지배하에 있다? 사단,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 겁니다 라고 사단이 이제 그거를 증명해내겠다. 그 예수님이 오케이. 그 예수님은 그런 요구, 사단의 요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증명하고 싶다고 그럴 때 하나님은 거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거절하면 그게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볼 때는 이게 분명히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인간인데 뻔할 뻔자인데 하나님이 자꾸 자기 거라 그러고 그래서 증명해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그거는 공정하지 못하고 그거를 공의라고 그래요. 공의롭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을 해야 돼요. 허락을. 그래서 이제 허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청구해서 내가 그 청구했으니까 네 사단이 너를 믿음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시험을 할 것이다. 자, 요거를 다른 거냐. 그렇게 할 텐데, 그러나 나는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믿음이 약해져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네가 여기 보면 개심하게 되면, 여기 이제 개역 한글을 보면 네가 돌이킨 후에는, 아 이게 기분 나쁜 얘기예요. 기분 나쁜. 네가 돌이킨 후에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시험에 성공할 거라 이 말입니다. 성공해가지고 사단 쪽으로 갈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가도 내가 너를 어떻게 너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너는 다시 뭐예요? 나에게로 돌아 와서 너의 형제들을 그건 네가 시험 받은 그 경험을 나누면서 너의 형제들을 굳게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베드로가 기분이 상했어요. 왜? 사단이 자기를 시험하도록 청구해서 그걸 허락한 거는 좋은데 자기가 어떻게 그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사단 쪽으로 갈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더라도 나는 너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시험을 받아서 사단 쪽으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는 베드로가 뭐 한다는 거요? 배신한다는 거죠.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 떠나, 그 배신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은 계속 베드로를 사랑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돌아오게 할 거다. 베드로 자존심 상하게 안 상하게? 자존심 팍 상하죠. 자기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베드로가 말하대. 주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사형당하면 사형당하는데도 가기를 준비해서 그런 말씀은 섭섭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런 기분이야. 김샜어, 베드로. 너는 하참 아니 돌이켜서 개심 다시 개심해서 형제를 굳게 하라니. 그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제 걱정하실 필요 뭐요? 없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차분하게 얘기했어.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나 예수 같은 사람, 예수 누군지 난 몰라. 그래서 예수를 배신할 거래. 그러니까 몇 번이나 배신할 거라고?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세 번. 자, 여러분, 세 번 배신할 거를 예수님은 미리 알아. 그러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해서 베드로가 꼭 돌아오도록 하실 거라는 약속을 하잖아. 박수. 세 번을 배신을 해도 여러분 다시 돌아오도록 내가 열심히 기도할 거야. 아, 이 배신자를 그것도 여러분 주로 우리 삶 속에서 세 번 그러면 뭐예요? 끝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세 번 해도 뭐예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참. 제가 어쩌니까 전화를 한 통화 받고 참 슬펐습니다. 네, 마음이 아팠어요. 췌장암인데 아이, 참 잘 나갔어요. 아, 그래가지고, 와, 회복이 돼가지고. 근데 이 사업 잘 되는 것도 문제예요. 예. 네? 그래서, 그 사업을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야. 근데 막, 코로나 시대에 더 사업이 잘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점점 바빠지는 거예요. 미국에도 막 지사를 내고 막. 그래서 제가 계속, 그건 아닌데, 사업이 중요한지, 내 생명이 중요한지 잘 생각해서 사업 그렇게 막 확장하고 막 그러면 다 그래가지고 암에 걸리는 판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조금 또 나빠졌다면 또 와요. 왜 여기 오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찔끔찔끔 일이 뭐 그러면서 또 결국은 뭐예요?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여기 오는 거예요. 참. 그래가지고 한
한 3, 4개월 전에는 다시 안 좋아진다. 그러면 또 여기 또 올 줄 알았지. 안 와요. 그 어저께 급하게 전화가 왔는데 지금 지금 이게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어디냐 그랬더니 독일이래. 독일에 그런 뭐 암 치료 뭐 방법이 새로 나왔다 뭐 이런 것들 흔히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치료를 받았는데 막 완전히 더 나빠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인간이 발견한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해도, 생기, 그렇죠? 그 힘을 포기해 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야. 근데 자꾸 무슨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췌장암 이제 잘 나갔는데, 예. 그래가지고 뭐, 폼 잡고 그랬어요. 마음이 아파요. 자, 근데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데, 언제 부인할 거라고? 예, 오늘 새벽. 이 유대인들의 하루는, 오늘은 뭐냐면, 오늘은 바로 오늘 밤, 해질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이 오늘이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도 오늘이야. 언제까지 오늘이야?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오늘이야. 그래서 오늘 새벽, 오늘 새벽, 닭 울기 전에, 닭은 새벽에 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자. 그렇게, 그래서, 부인할 것. 네가 부인한다고 해서 나는 그냥 너를 버리지는 않는다.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네가 꼭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자, 세 번씩이나 배신해도. 그래서 뭐, 그 친구가 지금 독일 가서 하나님 방법 뭐 생기고 뭐고 이제 뭐 해봐도 안 되네 뭐 해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래서 독일에 그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그런 식으로 배신을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은 참 이 뉴 스타트만을 확실히 의존하고 신앙이 확실해요. 그래서 부인이 지금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박사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주신 영생은, 그것을 내가 못 받을 거라고 그렇게
신앙을, 믿음을 포기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죠. 결국 통화가 안 되더라고. 헛소리만 자꾸 하고. 예. 그래서 참, 그래서 그, 신앙적으로, 죽음 준비시키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자, 여기서 보면, 시험이란 것은 시발점이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한 인간을 뭐 한다? 청구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허락하신다. 자, 사단은 실제로 사단이 청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걸 허락하셔야 돼요. 허락 안 하시면 그건 공정하지 않죠. 그 허락하시고, 사단의 시험이 성공해서, 사단의 시험이 성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돌아오도록 기다리시겠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자, 허락하고, 허락해서 인간이 배신을 해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다시 받아들이신다. 받아들여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상식적으로,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이상구 이 자식이 진짜로 나에게 충성할까? 한번 시험해볼까? 시험해봤어. 근데 이상구가 배신해버려. 야, 이 새끼, 이거는 못 쓰겠구나. 끝.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신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시험을 받아? 네,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 그 시험을 하는 이유가 뭐게? 사단이 예수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한번 증명을 해봐라. 한번 보여달라. 나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시험해봐야 되겠다. 그럴 때 예수님 자신도 뭐예요? 시험을 당해줘야 돼.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 돼요.
또 그래야만 우리도 야 이렇게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고도 그 시험을 이겨내시면서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증명하셨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것도 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시험에 응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시험하는 시험의 주체는 언제나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사단을 또 이렇게 부릅니다. 뭐 하는 자? 시험하는. 이게 사단의 별명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잘 오라고. 그 사단이 시험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험은, 예수님의 시험에 들어가면 또, 이 말이 길어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시험 그 자체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제 야고보서. 여기 보면, 야고보라는,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사단에게, 그러니까 야고보도 시험이란 것은 누가 하는 거다? 악, 사단, 시험하는 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하나님은 친히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시험은 결국은 시험의 주체는 누구다? 사단이다. 여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자, 금방 마태복음 4장 보니까 사단이 예수를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예수님도 시험 받았잖아.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 인간은 사단이 시험하면 베드로처럼 시험을 받아버려요. 받아가지고 어떻게? 실제로 하나님 베드로처럼 하나님 배신해. 그러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시험을 받아요, 안 받아요? 베드로는 시험을 덥석 받아요.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 배신을 해. 우리 인간은 사단이 시험을 싹 하면, 그래서 낚싯밥을 쫙 하면 덥석 우리는 다 뭐예요, 주로? 다 물어. 여러분에게 시험이란 건 뭔가? 그 뉴스타트에서 힘, 생기, 생명 했었는데,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 무슨, 인간이 항상,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낼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발견도 하고 그런 거지. 응. 그 뭐 생기에 목을 메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 이래가지고 다 결국은 그렇게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 뭐 생명이 있다, 뭐 생기 하고 해서도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것이 바로 생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뭐요? 배신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 절대 버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그 남은 자 씨 그 육종 걸려가지고 온 몸에 다 퍼져가지고 뇌, 폐, 간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뉴스타트를 해서 났잖아요. 났다가 이제 그 남편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쓰러지고 이래가지고 스트레스를 확 받았어. 받고 받으니까 뭐예요? 면역력이 유전자가 또 꺼져가지고 암이 재발했어. 재발했는데도 어떻게? 그게 이제 시험을 당한 거야. 암이 재발한 거. 그래도 이분은 뭐예요? 아하, 내가 뭐 온 몸에 암이 내 뇌도 있고 폐도 있고 간 이것도 다 나빠졌는데 여기 이제 조금 뭐 덩어리가 하나 새로운 게 생겨. 이것쯤이야 뭐 또 내가 지금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 재발했다면 이것도 생기로 해결하면 돼. 해가지고 그것도 두 번째도 나빠졌어.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주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이 뭐 뉴스타트 해봐도 뭐 그저 그렇구나. 이렇게 돼서 인간의 방법으로 또 돌아가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뭐 한번 또 뉴스타트에서 떨어져 나갔다가 여기 오셔도 절대로 안 미워할 테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 했지만 예수님은 사단이 하는 그 시험을 어떻게 그대로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멩이를 어떻게 빵으로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것 좀 못할 줄 알아? 그래서 그래서 그 돌이 빵이 됐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걸까요?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도 할 수 있어. 그건 사단도 할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만약 그걸 진짜 내가 그것 좀 못할 줄 아나? 하고 빵을 탁 만들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요? 아하, 이거 하나님 아들, 이 뭐예요? 아닌 게 돼버려요. 아시겠죠? 그 사단이 요구하는 그 시험이 다 세 가지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식량 문제, 자기의 명예, 그래서 돈은 권력, 그거를 욕심, 식욕, 명예욕, 권력욕, 이거를 가지고 싹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거는 나는 그런 거를 추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다. 나는 그래서 나는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 그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러 왔다. 해서 시험을
당하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시험을 줬으나 예수님은 거부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거의 뭐 10중 8구 시험하면 뭐예요? 덜컥 걸려 들어가서 혼이 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시험을 어떻게 당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주는 두려운 낚시 밥을 어떻게 낚시를 물었다. 물어서 혼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단의 시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배신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누가 들어간 거요? 자기가 사단이 유혹하는 그 유혹을 따라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럴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 그래도 그 사망의 음침한 내가 선택해서 들어간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에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따라와서 계속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주셨다. 언제까지? 내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어떻게 내 손을 잡고 나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구원하셨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은 그 자기가 시험을 받아서 정말 그 악령들의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주 그냥 혼쭐이 나는 경험을 몇 번 한 사람이야. 다윗. 그러니까 특히 다윗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사단이 계속 어떻게 계속 시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한다. 예. 그래서 다윗은 그것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말을 씁니다. 아시겠죠? 예, 지옥으로부터.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셔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낮은 뭐예요? 지옥으로부터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지옥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달라요. 저는 다윗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은 시험을 받아서 사단에게 끌려간 곳이 어디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게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으면 지옥도 우리의 마음. 그래서 이 마음 속에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뉴스타트 처음에 와서 강의 딱 들으면 천국이야, 그렇죠? 우와, 날 수 있어! 응. 그럼 방구석에 가면 어떡해? 또 악령이 소근소근. 하면 그것도 지옥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금방 빠져들어. 응. 사실 영적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건 여러분이 이제 선택할 일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옥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보면
그런 지옥은 뭐예요? 아니야.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떠났다 하면 뭐를 떠난 거예요? 생명을 떠난 거예요. 생명을 떠나면 어떻게 돼버려? 흙으로 돌아가버린 다니까.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이 그 막 죽지도 않고 맨날 불타는 그런 지역에 가서도 안 죽고 뭐요? 살아있대. 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난 건 뭘 떠난 건데? 생명을 떠난 건데. 생명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 살아가지고, 아이고, 떠라, 그러고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누가복음 16장에, 뭐, 아, 거기 뭐, 부자가 간 지옥이 있잖나, 뭐. 근데 그것도 제가 잘 들여다 보니까, 그거는, 아, 이제, 보니까 참 재밌어요. 그것도 참, 흥미진진해요. 제가 잘 살펴보니까. 잠깐 보여드리면, 누가복음 16장. 자,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 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오 그러니까 천국 가도 뭐가 있어요? 손가락이 있어. 그렇죠? 손가락이 있고 그 손가락 끝에 뭐예요? 물을 적셔. 여러분 물을 담그면 여기 물이 묻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이게 물질이라야 돼요. 그래서 이 표면 장력이 형성돼야 돼. 그래서 그리고 지옥 간 부자도 뭐가 있어요? 혓바닥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뭐 여러분이 그 흔히 알고 있던 이것을 성경을 잘 보면. 이 모순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요. 혀가 있어.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또. 네가 온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팔 하나 뭐예요?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더 낫다. 그러면 지옥에 갈 때 뭐 가지고 간다고? 온몸을. 그럼 이게 성경을 여러분 심각하게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혼이 뭐냐. 먼저 이런 얘기로 가서 촤악 이게 너무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얘기는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뭐예요?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왜? 그런데 이거 끝내봅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 욕심 때문에. 다윗이 시험을 받은 것은 무슨 욕심 때문에? 자기의 성욕 때문에. 갑자기 그 바세바라는 그 젊은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고 그냥 헷갈렸어. 그래서 그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얻고, 그래서 바세바, 그 젊은 장교 부인을 데리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장교는 뭐 하고 있는데? 가서 전쟁터에 나갔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지금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장교 부인을 임금이 뭐예요? 데리고 잤으니 이게 보통 일이요? 이게 탄핵감이지. 여러분. 그만큼 다윗도 사단에게 혹독하게 시험을 어떻게 받았다.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결국 그 성욕 때문에 간음죄를 범하고 그 죄가 장성한 적, 어떻게? 그래가지고 다윗이 죽을 뻔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고민이 돼가지고 큰일 났잖아. 그래서 다윗도 보면 참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하룻밤 데리고 잤거든. 자고 나니까 지금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질른 거야. 여러분. 근데 그게 뭐 잡버리고 그냥 임신이 안 됐으면 된다. 그게 또 재수 없이. 그래서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도 이게 사전 조치를 해놔야 돼.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임신한 것 같아. 이렇게 되면 문제가 또 크게 폭발하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사령관한테 문자를 보냈어. 보내가지고, 그 우리아라는 젊은 장교를 뭐 특별 휴가를 주라고. 그 사령관이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어. 아니, 왕이 뭐 그렇게 젊은 장교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 갑자기 난데없이 특별 휴가를 줘.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장거를 뭐요? 은폐하기 위해서. 그럼 만약 임신이 되더라도 이제 남편이 왔기 때문에 임신이 됐다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고약하잖아. 그 성경은요, 참 솔직한 책이야. 다윗 같은 그런 훌륭한 인간일지라도 그렇게 시험에 빠질 수 있다. 우리는 다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윗이 예수를, 뭐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타서 구원하셨거든요. 예. 시험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얘기예요. 예. 사단이 아무리 유혹을 해가지고 한 인간 다윗같이 그런 베드로같이 그런 중요한 인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배신하게 하면 다시는 못 돌아가잖아. 왜? 배신을 몇 번이나 했다고? 세 번이나 했는데, 예? 예?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예? 배신 세 번 하고 돌아가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낯짝에 철판 깔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만큼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은 철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 받아주신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배신한 사람들은 왜 못 돌아가? 쪽팔려서 못 돌아갔지. 그렇죠? 그러니까 쪽팔려서 못 돌아가려면 뭐 깔고 가야 될 수밖에 없어. 철판. 그 철판을 누가 주게?
그게 성령이 주신 게 절단이야. 맞아요.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믿게 하는 그 믿음을 절판이라 그런데.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절판을 깔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어떻게 나가라? 철판을 깔고 나가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철판을 깔란 말은 그건 이상구가 재밌게 하려고 약간 변화를 준 말이고, 그런데 같은 말이 있어요. 철판 깔고 나가라는 말이 무슨 말로, 성경에는 더 점잖은 말로 되어 있어.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쉬운 말을 하면. 간때미가 부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담대히. 그 철판 깔라. 그래서, 참,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조건적이며 정말 강한 사랑인가. 그래서,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엇에 속지 말라? 하나님이 사람을, 이놈의 자식이 잘 믿는가, 안 믿는가, 시험한다는 말에 속지를 말라. 또는, 속지 말란 말은, 그 사단의 유혹에, 뭐요? 속아서 시험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험을 직접 인간에게 시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했다?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딱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어떤 인간도 직접 친히는 시험하지 않는다래요. 친히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시험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단이 청구한 시험을 어떻게 허락하시는 차원에서 참여하실 뿐이지 하나님이 내가 이상구를 한번 시험해볼까? 이러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말은 그는 어떤 뜻일까요? 네? 아니 괜찮아. 그렇죠.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가라사대하고 딱 첫 줄부터 나와요. 하나님은 시험 안 한다고 그랬잖아. 정반대라란 말입니다. 그 정반대로 말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야.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는지를 반어법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알고 싶은 것던 거죠. 정말 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 중에 이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은 다 이렇게 사단이 뭐예요?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혹독하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날 청구를 사단으로부터 청구를 당해서 하나님의 허락하는 이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뭐요? 받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으로 얘기할 수도 있긴 있지만 이것은
사단이 한 것을 하나님이 했다고 얘기할 때는 주로 무슨 표현이다? 감성적 표현, 반어법적인 표현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세 번을 배신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제 체포가 됐어. 그 예수님을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미워하는 주로 유대인, 예수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세상에 별로 뭐요? 네. 별로 기득권이 없어. 불쌍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버림받은 존재라고 간주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들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병자가, 쩔름바리가 되고, 문둥병에 걸리고, 이런 아주, 천국 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간주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 왜? 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필요해? 무조건적 사랑이야. 자기들은 내세울 만한 조건이 뭐예요? 나는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구비된 조건을 내보일 건덕지가 뭐예요? 전혀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됐는데, 이제 베드로, 그래서 이제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하는 것을 그 베드로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제 재판 그 좀 그 거기 이제 모여 앉아가지고 이제 밤에 좀 서늘하니까 불 피우고 이럴 때 이제 베드로는 그래도 자기가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하고 궁금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불 떼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 저 당신 그 예수 제자 아니야 당신 그렇게 보이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런 사람 몰라. 그래가지고, 참, 별 사람 다 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또 다른데, 하니까 또 뭐예요? 가만히 있자. 비슷한데? 그 예수 맨날 따라다니고 그러던 놈 같은데? 당신? 이렇게, 베드로가 또 뭐예요? 화짝. 사람을 뭘로 잘못 보고 말이야. 나는 예수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세 번째 또 가니까 또 그래. 그래서 베드로가 막 욕을 했어요. 별 너무 새끼가 다 있네. 나는 그 예수가 누군지 그 사람하고 난 아무 상관없어. 그래버렸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게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새벽 1시, 2시경이야. 그런데 갑자기 닭이 장닭이 꼭 하고 우는 거야.
아, 예. 응. 그 왜 그럴까요? 그 딸기 되게 새벽 한 5시경 돼야 이제 예. 동이 틀 무렵에 이제 딸기 우는데 그날은 그 근처 이제 닭들이 사는데 아, 그 중에 목청이 제일 큰 놈이 예. 큰 놈이 갑자기 새벽 다시도 안 됐는데 눈이 떠져 떠지면서 갑자기 어 그래서 시계를 이렇게 보니까 새벽 1시밖에 안 됐어. 오늘 내가 왜 이러지? 여러분 기린이 뼈를 먹잖아요. 아시겠죠? 왜 뼈를 먹어요? 예, 네, 그 칼슘인 성분이 필요하거든. 그러면 기린은 자기가 필요한지 왜 뼈가 먹고 싶은지 모른다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뼈를 먹고 싶도록 해서 기린 이상하다 오늘 내가 왜 자꾸 뼈가 땡기지? 그런 것처럼 이 닭이나 새들이나 이런 데 다 우리 인간도 여기에 언어 센터가 있어요. 그 언어 중추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조절이 잘 되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새들은 말을 어떻게 해요? 노래로 한다고. 그래서 새들 뇌에 노래 중추가 있어요. 그걸 송 센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기적 신호를 착 보내면 새가 자기도 모르게 뭐 쯧쯧쯧쯧쯧 한다고. 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영적 에너지를 탁 보내면 그 뇌파가 뭐예요? 탁 강력한 뇌파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송센터, 노래센터에서 쯧쯧쯧 해서 특별한 파동이 생기면 새가 뭐예요? 쯧쯧쯧쯧 한다고. 그래서 그거 실험 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그 신경외과에서 수술할 때, 탁 어느 부위에 음악을 듣고 그거를 느끼는 그 부위가 또 있어. 그 부위에 전기 신호를 치익 하고 주면 이 환자가 아,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응. 그거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장닭은 하나님의 어느 장닭이 목청이 제일 큰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거를 누구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를 위하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세 번 배신할지라도 나는 너를 뭐예요? 사랑한다. 네,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 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닭을 울게 하겠다고 약속한 거야. 그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뭐예요? 세 번 나를 부르. 그래도 뭐예요? 내가 네 마음을 돌이키도록, 응, 내가 기도할 거야 너를 위하여, 응. 그래서 장닭이, 야 이거 새벽 1시밖에 안 됐는데, 이제 옆에 장닭이 깨가지고, 야 인마, 시간 안 됐다고 왜 그래 너, 어? 너 약간 돌았어. 글쎄 나도 몰라.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네. 오늘 밤에. 그래서 자야지 하고 또 해버린 거야. 베드로 들으라고.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영화 중에 누구를 위하여 총은 울리나? 게리 쿠퍼, 잉그리드 버그먼.
누구를 위하여 닭은 울었던가? 베드로를 위해.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 탁 들으니까, 맞아! 내가 세 번 배신한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지. 그럴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지. 그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통곡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갔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죠. 너는 다시 돌이켜서 형제들을 어떻게? 형제들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뭘 가르쳐?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내가 세 번 부인했어. 세 번 배신. 그거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 그래서 내가 세 번 배신을 해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닭을 울게 하셨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감동적이 아니에요. 그 간증을 베드로는 다른 친구들에게 할 수 있었어. 다른 친구들은 다 도망가가지고, 예? 예? 지금 절망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 무슨 상태에 있는 거요? 배신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제자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다시 단결해서 끝까지 기도하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하려고 청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더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거를 실제로 체험하게 해서 베드로가 야 나는 뭐 사형장에도 같이 간다고 큰 소리를 쩡쩡했는데 절대로 내가 나를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나를 믿지 말고 오직 내가 신뢰할 것은 뭐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 배신을 세 번씩이나 해도 절대로 버리지 않는 그 무조건적 사랑, 곧 그 은혜, 그 은혜밖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나라는 자신은 신뢰할 수 없구나. 그거를 아주 통렬하게 깨닫게. 그러니까 사단은 무너뜨리려고 시험을 했으나 하나님은 그 시험을 허락해서 그 시험을 통하여 베드로를 다시 영적으로 어떻게 더 확실하게 굳게 세우기 위하여 시험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암에 걸려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도 사단의 뭐예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 제가 그랬잖아요. 암에 걸리는 사람들 대부분 다 착한 사람들이라고. 왜? 사단은 착한 사람일수록 미운 거야. 왜?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못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모본이 되고 이러니까 사단은 하루라도 빨리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나는 전염보다는 착한데 왜 내만 암 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포기하도록 만들려는 사단의 그 의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거꾸로 역용하셔서 나의 영적 상태를 더욱더 성숙시키고 그 치유를 놀라운 치유를 여러분이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그래서 치유되면 될수록 치유를 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편안하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뭐예요? 그 믿음 속에서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예외적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시험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할 때는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대로의 그 선한 긍정적인 영적인 성숙을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시험을 허락하시니까 시험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험 때문에 그렇죠. 시험 사단이 시험하려고 나를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받아들이지 말고 거부하게 하시며 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 다음에 다만 악으로부터 구원하소서. 그 악의 사단이 유혹할 때 그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주기도문이 하나님이 시험하는데 나는 좀 빼달라는 그런 아부성 부탁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받는, 받고 있는 이런 시험을 잘 극복하시고, 그렇죠? 극복하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영적 성숙이 잘 이루어져. 영적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결국은, 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을 볼 때는 상당히 수준이 낮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을 잘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시험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 대하여도 실망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도 오해하도록 하려고 그리하여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결국은 사단에게로 돌아가 버리는 그것을 하려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정말 우리를 사단이 유혹하면서 시험에 빠뜨리려고 할 때 정말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